이 우리나라 말로는 우렁지 꼬리새, 핑크물리. 여름에는 녹색에다가 차츰 분홍색으로 바뀌고, 9월 10일에는 자색이 나옵니다. 이 들어가면 체인에 다 붙어보더라고요. 체인에 들어붙어 한대. 대서 생태공원의 대나무 숲을 지나고 있죠. 아이고, 나나마 날이 시원해져 부족합니다. 춥다 소리는 하지 않으렵니다. 아, 올여름에 땀도 많이 흘리고요. 그 덕분에 또 시가 나가지고 고생을 무지했습니다. 아이, 그놈의 지, 참. 길이가 길게 이렇게 핑크 물리를 조성해 놨죠. 우리나라 말로는 지꼬리새. 사람들이 저 입구에만 사인 찍고, 여기는 와보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오면 뭐 귀차니즘이거든. 그 심리를 압니다. 예, 저기에서 우포역으로 이동하네요. 자, 갑시다. 제주 생태공원의 핑크 물리.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뭐 지꼬리시라 하는가? 이쪽은 있고요. 작년인가요? 저 핑크 물리 저 꽃밭 안으로 자전거 들어가가지고 낭패를 봤습니다. 저기 자전거에 들어붙어가지고요, 체인이. 아, 예, 무겁습니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 사람 엄마 들어가야 돼. 갑시다. 대숲도 운치가 있죠. 이게 바람 불면 좀 으시시합니다, 이 소리가. 이제 맥켄지 일신 기적병원으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가야죠. 핑크 물리를 지나고. 가야 해,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맥켄지로 가야 해. 충력으로 이동합니다. 아, 무차 약이지만 시원해 부족합니다. 날개가 부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건너는 곳은 도로시민이 공항로고요. 지금 보이는 곳은 대주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길은요, 또 도로시민이 다릅니다. 낙동 등로가 되겠습니다. 새 도로의 지명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아, 길이 갈라지는 것을 분기점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퇴근 시간이 되니까 차도 걸어하고 지하철도 걸어하고 또 많아졌어요. 소리가 요란하면은 그만큼 차량 숫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여기다 파킹을 시켜놓고 그래 가야 되겠네요. 차량 파킹을 강서 구청에다가 시키고 그래 갈랍니다. 네, 에마를 강서 구청역 주차장에다가 파킹 시키고요. 덕천동 맥켄지 일신기독교로 갑니다. 환승을 해야 되죠. 덕천역에서요. 그리고 수정역에 하차를 합니다. 네.